삼성화재는 2일 열린 도드람 2018-2019 V리그 남자부 6라운드 경기에서 우리카드에 3대0으로 완승했습니다. 타이스는 1세트부터 7득점으로 펄펄 날았습니다. 우리카드는 블로킹으로 삼성화재를 맹추격하더니 동점으로 따라잡았는데요. 삼성화재는 다시 달아났고 우리카드가 쫓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먼저 20점을 넘은 삼성화재는 박철우와 송희철의 스파이크로 1세트를 따냈습니다. 2세트 삼성화재는 타이스의 연속 서브에이스와 박철우의 백어택을 묶어 점수차를 벌렸습니다. 우리카드는 범실이 쏟아졌고 삼성화재는 박철우의 튀구폰으로 2세트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진 3세트도 삼성화재는 손쉽게 리드를 지키며 우리카드의 추격을 따돌렸습니다. 봄배구 초대장을 거머쥐지 못한 삼성화재가 플레이오프 직행이 확정된 우리카드를 완파하며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이어서 V리그 남자부 현재 순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삼성화재가 우리카드를 잡고 2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여전히 현대캐피탈이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대한항공이 2위입니다. 두 팀 간의 승점 차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카드가 승점 60점으로 3위, 삼성화재, OK 저축은행, KB손해보험, 한국전력 순으로 순위가 이어집니다.